서울에서 서준이 나이 정도 되면 이거 이 젓가락 안 쓰죠? 손가락 부끄러워요. 어. 네. 부끄러워. 네. 약간 형아인 척 어른인 척 저 똑같은 젓가락 쓰려고. 요 반에는 삼겹살 넣고 요쪽에는 밥이랑 김치 해가지고 나중에 속도감이 장난 아닙니다. 그런 거 하지 마. 장난하는 거잖아. You got trouble. 요 기차. 네. 요거는 지금 딱 5세, 6세 접어드는 차 좋아할 때 가장 좋아요. 와! 단속도 아니고 완속도 아니고 진짜 감동스럽게 아내가. 근데 굉장히 진짜 현명한 소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저도 좀 어깨 너머를 배우고 했으니까 저도 이제 좀 자주 애용을 해보려고 합니다. 핸드메이드 접시 없이 텀블러만 15,000원에 가능한지요? 아니요, 무조건 가져가셔야 됩니다. 근데 이거를 또 친정집에 보낼까 했는데 거기도 또 조금 이럴 땐 없고. 아, 이럴 땐 참 난감한데. 조금 아깝긴 한데 뭔가 잘 가져가시면 또. 우리 오늘의 주인공이 예, 품의 왕. 감사합니다. 네, 패치를 달아주고 많은 선생님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